오늘 어쩌다가 이거를 읽고 한번 방송을 켜보게 됐어요. 분명 난 집에서 방송하고 있는데 이거를 읽고 있어. 이유가 있겠죠. 좀 몸이 으슬으슬해요. 좀 약간 지금 내가 안동에 갔다 온 이후로 내가 안동 갔다 온 이후로 지금 뭐냐 지금 계속 그 으슬으슬한 그 기운이 아직까지 좀 있어가지고 그래서 지금 아 뭔가 일을 좀그막 원고도 좀 쓰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것들을 제가 그 작업을 다 제대로 못 해놓고 있어요. 결국 이제 그 좀 이게 아직 조금 나아지긴 했는데 아직도 약간 좀 그래요. 아직도 좀 이게 좀 몸에서 그런 으슬으슬한 기운이 좀 있어요. 좀 피곤한 건 조금 덜하거든요, 이제. 그 피곤한 건좀 덜한데 아직 좀 약간 이제 몸이 좀그좀 시원치 몸 상태가 좀 시원치가 않아요. 좀몸 상태가 시원치 않아서 사실 이제 근데 이제 내가 지난밤에는 너무 그막 눈도 제대로 안 떠질 정도로 너무 힘들어가지고 그래서 방송을 쉬었거든요. 어제는 그렇게 방송을 쉬었는데 그래도 오늘은 방송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일단 오늘은 좀그 이렇게라도 좀 입었어요. 이게 막 너무 좀 체온 유지를 위해서 이거라도 좀 하나 입고 여기 껴려고. 그 있잖아요. 뭐냐? 그 아시죠? 그 로이조님 방송. 그 로이조님이 이제 그 옛날에 그 부산 살던 시절에요. 그 부산 옛집 그 살던 시절에 그 뭐냐? 그 방송 처음 할때 거기서 그 이제 처음으로 방송을 위해서 투자를 했던 게 이거 이온만큼은 아니지만 그 뭐냐 그 노스페이스 그 빨간 패딩 그빨그 빨간 패딩 그한십 몇만 원짜리 그 사서 입었다 그랬잖아요. 너무 추우니까 그롤막롤 방송하면서 그 마우스 키보드 막 엄청 막 부들부들 떨고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이제 투자했다고. 사실 그 뭐냐 로이주님의 심정을 좀알것 같기는 해요. 지금 지금 요즘 이게 너무 이게 추운 쪽이라 지금 이쪽 공기가 엄청나게 차가워요. 이쪽 공기만. 그래서 요 공기만 지금 너무 차가우니까 이제 사실 좀 그런 거죠. 이제 여기만 차가워서 내 스무디 넣어서 쉬고 그래서 지금 여기 보이는 창문 있잖아요. 여기 보이는 창문 이 창문 쪽으로 찬바람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히 얘기하면 요 창문이 북향이에요. 북쪽 방향에서 오는 그 창문이어가지고 사실 요즘 막그 지난 주말까지 엄청난 그 한파가 왔을 때 진짜 막 몸이 으슬으슬해가지고 아마 뭔가 옷을 껴입고 있지 않으면 진짜 막 추울 정도? 원래 이제 보통 그 아파트 단지들에는 이제 그 지역 난방 들어가잖아요. 지역 난방 들어가니까
사실 외출을 할게 아니면 약간 막 반팔 입고 막 그러잖아. 근데 지금 뭐냐 여기 안에도 긴팔이에요. 안에도 지금 긴팔 입고 있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밖에 나갈 때 입는 옷을 평소에 이거 그리고 이 재질 옷도 사실 나는 잘안 입거든요. 근데 최근 며칠은 나 계속 입어. 그 지금 아직 내가 핫팩은 안 터치고 있거든요. 근데 핫팩은 지금 잘안 터치고 있는 게 일단 여기 침대에는 그 침대에는 그 전기 매트가 있어. 전기 매트가 있어서 이따 잘 때는 내가 한좀 이제 침대에 눕기 전에 미리 예열을 좀 하고 들어가야죠. 미리 예열하고 들어가야 돼. 안 그러면 이불이 차가워서 못 들어가. 진짜 그 정도예요. 그래서 이제 요즘 막 모르겠어. 저 전기 매트가 몸을 지지는 범위가 약간 허리 쪽인데, 아 물론 가끔 허리가 좀안 좋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난 그거예요. 그 뭐냐, 사실 난좀그 어깨를 좀 찜질하고 싶거든요. 어깨하고 여기 목 뒷목 뒷목 찜질하고 싶은데 그게 잘안 되네. 그게 잘안 돼가지고 뭐 사실 그것 때문에 뭐냐 좀 많이 모르겠어. 그것 때문에 몸 으슬으슬한 게그 요즘 막그 영향이 엄청 큰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는 약간 그런 정신적 노동이기 때문에 육체적 노동이면 아니 뭐 나가서 몸이라도 좀뭐 움직이고 뭐 하다 하면 어떻게는 돼요. 그 어떻게는 되는데 사실 이제 그 이상이 조금 약간 좀 힘든 거죠. 그렇고요. 그래서 몸이 계속 안 따라주니까 사실 나도 좀 많이 답답해요. 내일 교육방송 해야 되는데 그나마 이제 그 뭐냐 내일은 그거예요. 그아좀 이따가 이거 얘기해 놓고 카테고리 좀 바꿀게요. 내일은 좀그 몸이 으스 아니 그러니까 내일 이제 그 분식의 역사 그걸 이제 좀 알아볼 거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분식 있잖아. 사실 그 분식의 어원은 밀가루 분인 거 아시죠? 가루 요리. 한번 여기다가 한번 테스트 삼아서 검색을 해볼게요. 분식. 분식. 백과사전도 있어요. 원래 의미는 가루로 만든 음식. 그래서 뭐 가루로 만든 음식인데 근데 이제 그 이제 약간 혼용되는 거. 분식 약간 면식. 그래서 이제 분식점이라는 단어가 생겨났다. 그래서 원래 의미로서는 그 면류, 면요리의 역사 뭐 이런 거, 종류가 막 김밥, 떡볶이, 김말이, 라면, 만두, 순대, 오뎅, 쫄면, 튀김, 떡꼬치, 아이스크림, 닭강정, 닭구이. 다할 거예요. 이런 거를 사실 그냥 그 진짜 이 분식이라는 거에 대해서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그 역사 그 근대화 속에서 분식을 많이 강조를 했죠. 그 분식 장려 정책. 그래서
사실 그 분식 먹방을 하면 좋기는 하겠으나 먹방을 하면 좋죠. 분식 먹방을 하면 좋은데 네, 애쉬님 어서 오세요. 그래서 내일 그 이제 분식의 역사 그거를 이제 다룰 건데 그거 다루고 사실 먹방을 하면 좋겠지만 제가 몸 컨디션이 딱히 좋지 않은 관계로 아마 먹방은 좀 생략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먹방은 생략할 것 같아요, 왠지. 그렇고, 아니면 뭐냐, 먹을 거를 미리 만들어 놓고 그거를 어디다가 좀 보관을 해놨다가 그리고 먹든가. 미리 만들어 놓고 보관해 놓고 약간 그런 먹는 시스템을 준비를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제가 내일 몸 컨디션 봐서 좀 결정을 할것 같아요. 자, 그렇고요. 그래서 원래 정확히 얘기하면 그 분식이라고 하면 뭐 쌀가루로 만든 것만 분식이에요. 근데 솔직히 쌀가루로 만든 거는 뭐 떡국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쌀가루 음식보다는 이제 밀가루 음식이 훨씬 더 많아졌는데 밀가루로 만든 건 사실은 면류라고 부른대요. 그뭐 혹시 요리왕 비룡 한번 그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거기서 그 주인공 비룡이 그 특급 요리사 시험 볼때그 특급 요리사 시험 볼때 주제가 면류였어요. 근데 이제 막 짜장면 만들고 짬뽕 만들고 그런 면류가 아니고 밀가루로 된 음식이 그게 면이었어요. 하여간 그거를 만들라는 거였는데 하여간 뭐 어떻게 해서 그 이제 비룡은 아무래도 거기선 주인공 버프가 있으니까 각종 위기를 딛고 그 중국 천하 최연소 특급 요리사가 됐죠. 최연소야 그것도 만화니까 최연소가 됐겠지. 만약에 성인 드라마였으면 최연소 뭐 이런 거는 안 나왔을 수도 있어요. 뭐 아무래도 이제 우리는 뭐 그런 이연복 셰프 뭐 이런 이런 것만 막 봐와서 그랬을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좀 오늘은 좀 몸이 으슬으슬 해가지고 근데 이제 막상 제가 지난밤에 그러니까 그 토요일에 제가 안동 갔다 오고 나서 그날 밤 방송을 켰어요. 그날 밤은 어떻게 방송을 켰는데 그날 좀 이제 무리를 했더니 그래서 제가 지난밤에는 도저히 방송 시간이 다 됐는데도 눈을 못 뜨겠는 거예요. 눈을 못 뜨겠고 그래서 이제 어쩔 수 없이 좀 하룻밤 쉬었죠. 하룻밤 쉬었고 근데 이제 이틀이나 쉬기에는 사실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사실 뭐 월요일 밤에 뭐 자던 사람들은 뭐 다들 뭐 일찍 잤겠지만 근데 사실 저도 뭐 오늘은 길게는 안 하고 그냥 잘 거예요. 길게는 안 하고 잘 건데 글쎄요. 오늘은 글쎄 어차피 그 분식의 역사 하면 사실 그렇게 뭔가 정보가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거든요. 역사적인 그런 양이 그렇게 방대하진 않아요. 그래서 아마 내일은 그 그래서 교육 방송은 그렇게 막 길게는 안할 거예요. 길게는 안할 거고 근데 이제 그 오랜만에 축구 편성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축구 편성은 잠깐만요. 뭐 쌍둥이 BJ도 있어 이제? 어쨌든 그 축구 편성 약간 그래서 사실 이번에 그 2월 3일에 그 내가 그 한능검
직접 현장에 시험을 보러 가서 그거를 내가 그 인증을 하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거기까지는 내가 이제 컨디션이 안될것 같아가지고 그 컨디션 문제로 이번 그거는 네. 이번 하는 건 현장에서 그 시험 인증은 제가 못할 것 같고 아마 이번 주 토요일에는 그 한능검 해설 방송을 하지 않을까 싶네요. 이번 주 토요일에 한능검 해설 방송 있고 그리고 이번 주 금요일에는 그 이제 올림픽이 열리는 지역이죠. 뭐 횡성, 평창, 강릉 뭐 약간 그 인근 지역의 그 이야기들을 좀할 거고 그러니까 지리적인 이야기를 좀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에는 올림픽의 역사를 동계올림픽 중심으로 갈 올림픽 역사 그 동계 중심 해가지고 그 평창올림픽 기념 컨텐츠를 할 거예요. 다음 주가 사실 진짜 뭔가 빡세게 딱그 걸고 있는 핫이슈예요. 역시 평창올림픽 기념. 그리고 이제 그 이후 이제 평창올림픽 때문에 아마 그 이제 지금 여기 다이렉트에 아직 그 방송 편성이 안돼 있을 거예요. 제가 스포츠만 좀그 달력들을 쫙 지금 한번 쭉 뽑아보고 보고 있는데 아직 일요일까지밖에 편성이 안 났어요. 그래서 그 여기까지는 아직 편성이 그안 나왔기 때문에 좀그 생략을 하도록 하고 일단 그리고 설날 연휴 때는 제가 연휴 초반에는 아마 그 올림픽 경기를 방송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할수 있을 것 같은데, 뭐냐. 아마 연휴 중반부터는 아마 힘들 거예요. 제가 그 연휴 중반부터는 또 서울에 없거든요. 그래서 그 올림픽의 그 올림픽 시기에 매일 방송은 힘들 수도 있어요. 설날이 껴서. 그래서 사실 설날 때 뭔가 그 다이렉트 송출 계속 그 돌려놓고 갈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게 안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하여간 그래서 아니면 그냥 케이블이라도 뭐 하나 틀어놓고 갈까? 뭐 YTN 이런 거? YTN은 틀수 있잖아. 아닌가? 내가 알기로 JTBC는 못 들어도 YTN은 틀수 있는 걸로 아는데. 아, 물론 그 옛날 스튜디오 프로그램 쓰면요. 그 뭐냐? 프릭샷에서는 아직 그 케이블 송출은 안 되거든요. 제가 알기로 EBS 뭐 이런 거. 송출 되면 좋겠는데. 명절 동안에. 뭐 그런 것도 아닌 것 같아. 하여간 그렇고요. 사실 그래서 그좀 뭔가 녹방을 그렇게 쭉 켜놓고 갈수 있으면 사실 좋죠. 방송 시간 채우려고. 근데 사실 그래요. 그 명절 때 그런 그 방송 송출에 있어서. 근데 사실 명절 때는 또 모르겠어. 내가 이제 그 지방에 갔다 오고 뭐 하니까 약간 뭐 그리 멋있게 한 거는 있는데요. 뭐 생각 좀 해보고. 왜냐면 그 외갓집이 와이파이가 안 돼요. 외갓집이 와이파이가 안 돼가지고 명절 때 외갓집에서 방송을 한다는 거는 조금 힘들고, 몰라, 그, 큰 집에 만약에 가서 하룻밤을 잘수 있다면, 뭐, 이제, 거기서는 와이파이를 켜겠지만, 또
그것도 아니거든. 큰 집에서 하룻밤 잘수 있으면 와이파이를 켜겠는데, 사실 뭐 그것도 아니에요. 어쨌거나 그렇게 일단은 2월 편성을 그렇게 이제 예정이 돼 있고요. 네, 2월 편성은 일단 그렇게 계획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월에 지금 내가 교육 방송을 날짜를 확정한 거는 이제 내일 분식이의 역사하고, 그래서 금요일에 그 지태지리지 올림픽 스페셜하고, 그리고 화요일에 사심역사 올림픽 스페셜. 일단은 그렇게만 있어요. 일단 그렇게만 있고, 그 올림픽 일정 동안은 좀 교육방송이 불규칙할 수가 있다는 점좀 알아두셨으면 좋겠네요. 글쎄요. 과연 그 사실 그 올림픽 중계를 제가 준비를 하는 이유는 시청자 끌어모으려고. 근데 이제 뭐냐, 올림픽 응원 그 BJ단은 내가 신청을 안 했어요. 그걸 신청 안한 이유는 그거 신청 안한 이유는 미션이 좀 빡셌어요. 평창에서 먹방해야 돼. 내가 언제 평창까지 갈 시간 있었겠냐고. 물론 지난 주말에 안동 갔지만. 안동은 또 갔어, 그러면서. 안동 간 거야, 뭐. 그거는 근데 이제 약속이어가지고. 그거는 이제 약속이어가지고. 그렇긴 한데. 물론 그 안동을 갔다 온 결과, 나는 지금까지도 몸이 으슬으슬해서 약간 그런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그런 후유증이 있어가지고, 네, 이제 뭐냐, 좀 이제 갔다 온 사람하고 카톡을 하면서, 나 아직도 몸 으슬으슬하다, 약간 그런 식으로 얘기는 하고 있죠. 뭐 몸을 완전히 혹사를 했으니까 뭐둘다 피곤하겠지. 더군다나 이제 걔는 직장인이니까. 뭐 어쨌든 뭐 좋은 추억 만들었으니까. 좋은 추억 만들었고, 만든 건 맞아요. 되게 또 모르겠어. 이제 장거리 만약에 갈일 있으면 다시 풀리고 가려고. 제발 다시 풀리고 제발 다시 좀 풀리고 갔으면 좋겠어. 몸이 힘드니까, 이제 나이가 어느 정도 되니까 몸이 좀 힘들어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몸이 으슬으슬하니까, 사실 그막그 로이조님이 그 방송 처음 하는 그 부산의 그집 있잖아요. 그 나비다에서 그 보여줬잖아요. 그 집만큼은 아니긴 한데, 일단은 너무 한파여가지고 몸이 추워가지고 거기다 이제 몸도 으슬으슬하니까. 그래서 저는 오늘, 네, 이걸 입고 있는 거예요. 네, 이걸 입고 있고요. 일단 딱히 오늘 모르겠어. 딱히 뭘 하겠다고 그 컨텐츠를 준비한 거는 딱히 없어요. 컨텐츠를 준비한 건 딱히 없는데, 내일 컨텐츠 방송이니까. 또 오늘 뭐 스포츠 방송이 있을 거라 뭐 그런 것도 없고. 그래서 사실 또 그거예요. 제가 이제 최근에 또 추가하고 있는 컨텐츠는 생방송 컨텐츠용 말고 이제 그 녹화용 컨텐츠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몸 상태도 그렇고, 그 삼각대가요, 삼각대가 망가졌어.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망가져서 요 앞부분이 좀 떼졌는데, 어디 갔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그 이유가, 이거는 내 추측인데, 지하철에서 누군가랑 부딪히면서 떨어진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촬영 장비의 그런 망가짐으로 인해서 당분간 그 야외 녹화 촬영은 아마 중단될 것 같아요. 안타깝게도 당분간 야외 촬영은 좀 중단이 될것 같고요. 야외 촬영은 아마 중단 선언이 됐어요. 본의 아니게. 그렇고, 어차피 그동안 몸도 좀 요양 좀 하고, 2월에는 아마 좀 촬영이 거의, 야외 촬영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 올림픽 중계도 좀 있고, 그 뭐냐, 3월에 모르겠어. 제가 잘하면, 신촌 지플렉스에서 그 유튜브로 그 펌프 기계 연결해서 그 방송하고 있는 그 멘토민 씨가 그 기획하고 있는 뭐그 펌프 대회가 있대요. 그래서 그 대회에 나가볼 생각은 있어요. 아니, 나갈 거야. 어떻게든 나갈 거고요. 왜냐면 그건 이제 그분도 직장인이다 보니까 휴일에 대회하겠죠. 아마 이제 BJ 골든벨 뭐그 쪼꼬님이 이번 분기에 뭐 한다고 하셨잖아. 아마 그거는 이제 그 제가 당연히 나갈 거고. 아직 그 오피셜 안내 안 떴죠. 그 광고 이런 거안 떴잖아. 뜨면 나는 신청할 거거든. 뜨면 신청을 할 건데. 일단은 당연히 나가지 그런 거는. 골든벨 올해도 하면 나는 2년 연속으로 나갈 거고요. 근데 아마 작년에 왔던 분들이 과연 올해 또올 것인가? 물론 많이 오는 분들은 또 오겠죠. 방송의 흥행을 위해서. 하여간 근데 이제 일단 저는 그 계획을 갖고 있어요. 뭐 당연히 골든벨 하러 들어갈 때까지 방송 켜야지. 그냥 방송 켤 거고요. 글쎄요. 일단은 오늘은 제가 사실 컨디션이 그래서 정상은 아닌데 좀 약간 그 2월 방송 계획 그 공지 차원에서 방송을 켠 거예요. 그 이제 공지 차원에서. 그래서 원래 이제 제가 원래는 그 매주 그 교육방송을 이제 좀 정해진 요일에 편성을 했지만 아마 2월에는 올림픽 일정 때문에 좀 불규칙할 수 있다. 아, 그리고 이번 주말에는 한능검 해설 방송 있어요. 근데 정확히 얘기하면 해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같이 풀어보는 방송 할 거예요. 한능검을 같이 풀어볼 거예요. 그날 그 밤에. 그날 밤에 내가 집에 와서 하는 거면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 하는 거면 같이 풀고 축구 보겠지. 몰라, 편성팀이 핫이슈를 올려주신다면 하는 거면 그 해설 방송을 좀더할 수도 있고. 하여간 어쨌든 아마 지금도 그 뭐냐 한나님이 그 한능검 그 데뷔 방송 계속 하고 계셨잖아요. 그 신과 함께 그 한능검 그책 나오고 나서. 그래서 사실 저는 그러면 나는 그 한번 현장에서 인증을 해볼까 라고 했었으나 이제 좀 몸이 안 좋아진 관계로 원래는 시험을 보고 싶었으나 좀 몸이 안 좋아져서 네, 그냥 해설 방송 하는 걸로 약간 좀 방향을 선회를 했고요. 방향 선회했어요. 한능검 해설 방송으로 방향 선회. 그럴 거고요. 일단은 지금, 네.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 컨텐츠를
좀 추가를 해볼까 말까 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게 만약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그 토요일에 시사 쪽하고 스포츠 쪽하고 좀 아마 좀 같이 그 그냥 한번 일주일 동안 뭐 있었던 소식 결산 이런 거 하고 그 소식 결산하고 그리고 이제 스포츠 관련 소식 결산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뭐 딱딱한 거 말고 되게 그냥 편하게 한번 가보고 싶어가지고 그냥 해보고 싶어서 하는 거 역시 그러니까 사심 역사 이런 거는 지금 원래 그 작년 여름부터 그 이제 교육 PD님이 한번 이런 거 한번 기획해서 해보시면 어떠시겠어요? 해가지고 제가 이제 지금은 지원받는 건 아닌데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부터 이제 지태지리지 뭐 아니면 그 유적답사 그 유적답사 그리고 뭐냐 그것도 하고 그다음에 뭐 이제 뭐 기타 뭐 스포츠 시사 뭐 이런 것도 그냥 전반적인 범위로 그냥 다 가려고 물론 그런 내가 멀티 BJ 그 시상 이런 멀티 BJ 이런 쪽으로 완전 멀티 BJ라고 하면 그 아예 내가 시상대에도 못 올라가는 그런 BJ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좀 약간 교육 쪽에 약간 집중하는 그 멀티 BJ의 컨셉이 지금까지는 그 제일 나을 것 같아요. 나를 왜 고소해요? 아니 뭐 이상한 패드립 치지 말고요. 말 순서를 똑바로 하세요. 지금 나몸 컨디션도 안 좋아가지고 뭐냐 좀 굉장히 지금 예민한 상태인데. 말 순서 똑바로 안 하면 저거 굉장히 오해받을 수 있는 말이에요. 지태님 고소합니다, 이거는. 내가 뭐 고소할 건덕지가 뭐가 있다고, 나를. 누가 나를 고소해? 뭔가 팩트를 갖고 오면 내가, 어? 고소할 거야? 그러면 팩트 확인하면 되죠. 하여간. 이게 말 순서, 그 말을 할때그 표현의 그 순서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듣는 사람이 기분 상태가 달라질 수도 있어요. 이건 진짜 조심하셔야 돼요. 그, 혹시 얼마 전에 그 뭐냐, 최군님하고 그 쪼꼬님의 그 뭐냐, 토크 방송 보셨으면 알겠지만 요즘은 그 운영자님들이 각각 개인 BJ들의 그 채팅방 관리에 그 직접적으로 그 개입하는 거 알고 계시죠? 저도 얼마 전에 스포츠 방송 할때 제가 책임 안 줬는데 운영자님이 책임지고 가신 적 있어요. 어떤 분들한테. 그러니까 그 농담도 그게 듣는 사람이 그러니까 농담이라고 해도 그 표현하는 그 단어의 순서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농담도 할 농담이 있고 하지 말아야 될 농담이 있어요. 근데 이 법적으로 고소한다는 게 원래 사실 민감한 얘기잖아요. 이런 민감한 얘기는 농담으로 쓰시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사회에서의 예절이야. 사실 모르겠어. 아프리카 TV의 시청자들 중에서는 사실 사회생활 안 하는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많은 편이거든요. 학생 시청자들의 비율이 엄청나게 높아요. 하여간 그래가지고 근데 이제 저분이 패드립은 아니라서 내가 그 강퇴는 안 시켰는데 진짜 좀 조심하셔야 돼요. 지금 이 채팅 하나 때문에 지금 분위기 어떻게 됐는데 이거 분위기 어쩔 거야. 나 원래 하려던 말 끊겼잖아. 블랙 안 넣은 거를 다행으로 하세요. 그냥.
그냥 그리 하고요. 에이, 어쨌든 오늘 뭐 말하려고 했다가 뭐 흐름 끊겼으니 뭐. 아, 뭐 평소에 하던 거뭐 연습을 할까? 뭐 뭐 게임 연습이나 뭐 이런 거 할까요? 근데 사실 연습할 거라고 하면 좀, 아, 근데 슈퍼마리오 쓰는 너무 오래 걸려. 내가 슈퍼마리오 월드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하는데, 근데 또 요즘 그거잖아요. 그 닌텐도에서 그 패미컴 관련 그 저작권 그 주장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맘대로 못 켜겠어, 방송에서. 요즘 그래서 뭐냐, 그 게임 원래 그 고전 게임 하는 크리에이터들이 약간 그 문제가 좀 있을 거예요. 그 이제 뭐 레이맨이야 뭐 이제 아예 그 유비소프트에서 그냥 이제 무료 다운로드 할수 있게 그냥 그 윈도우즈 10에서 돌아갈 수 있게 맞춰서 그 풀어줬다고 쳐도 레이맨은 그래요. 근데 다른 쪽 고전 게임은 솔직히 모르겠어요, 어떤지. 그렇고, 그렇다고 내가 뭐 스노우 브라더스 뭐 이런 거 잘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원래 그 패미컴 그 NES 에뮬 그 돌아가는 게 있었거든요. 근데 언젠가부터 안 돌아가. 원래 윈도우즈 10이라서 안 돌아가는 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냥 언젠가부터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그런 것도 그렇고. 글쎄요, 뭐 연습할까? 하여간, 손풀기라도 좀 해야 될것 같은데, 뭘. 손풀기, 그렇다고 이제 그 게임으로 손풀기 하는 거. 스타 유즈맵이나 해볼까? 오랜만에? 아니면 뭐 오늘 좀 컨디션 안 좋고 하니까. 예. 하여간 글쎄요, 뭐 먹방 할 것도 없는데 지금. 간식 주전부리도 없고. 아, 이거 드레싱 누들 있잖아요. 내가 이거 드레싱 누들을 이거 두 개씩 갖고 있거든요. 오리엔탈하고 그 프렌치 머스타드. 아, 이렇게 갖고 있어요. 오리엔탈하고 프렌치 머스타드 이렇게 두 개씩 갖고 있는데, 사실 이거를, 근데 이제 면을 미리 삶아 놓으면 면이 불겠잖아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분식의 역사, 면식의 역사 뭐 이런 거를 하고 난 다음에, 물론 이제 미리 먹방을 준비해 놓으면 좋기는 하죠. 저거 드레싱 소스면이니까 그냥 미리 준비를 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을까? 미리 준비해서 냉장고에 넣어놓으면 사실 그러면 먹을 만하기는 해요. 그래서 미리 준비해 놓으면 먹을 만은 한데, 사실 저거 내가 안 먹어 봤거든요, 아직. 두 개씩 있는데 한 반년째 지금 묵혀져 있어요. 반년째 묵혀져 있는 거를 여태 안 먹고 있어 가지고. 사실 좀 이제 좀 하나 좀 슬슬 먹을 때도 됐는데. 약간 지금 그런 거죠. 약간 요즘 뭐좀몇 가지 촬영이 약간 좀 계획이 중단이 돼가지고 일단 뭐 그런 것도 있고요. 아, 그러면 오늘 뭐 하지? 카트나 좀 연습할까? 카트라이더 손이나 좀 풀까요? 아이고야.
막상 방송을 켰으니 한 그러니까 원래 그 방송 분량을 좀 채워야 되잖아요. 원래 방송 분량을 좀 채워야 되니까 한 글쎄요 오늘 한 방송 2시간 채워야 될 거예요. 2시간 채워야죠. 보통 2시간까지는 안 되더라도 한 100분 정도는 해야 된다는 게 사실 제 그런 방송을 하면서 그냥 저 개인의 그런 원칙이기도 해요. 저 개인의 원칙이기도 한데, 그러면 잠깐만요. 내가 방송 몇시 시작을 했지? 자, 일단 뭐좀 돌려놓고. 잠깐만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해놓고, 네. 이때부터 했구나. 오케이. 그러면 그 손풀기. 원고 쓰기 전, 원고 작업 전, 손풀기 방송. 손풀기 할게요. 오늘 뭐, 크아 말고 카트 하자. 카트나 좀 할게요. 카트 라이더 어디 갔니? 오케이.